허위 진단서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챙겨간 사람들이 또 적발됐습니다. 보험 사기에는 돈벌이에 급급해서 허위 진단서를 떼준 의사들도 가담했는데 진단서 한 장에 3, 40만 원씩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기동 취재 정윤식 기자입니다. 인천의 한 커피숍입니다. 무릎을 치료한 적이 있는 남자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브로커와 상담하고 있습니다. 병원에 도착한 뒤 남자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무릎이 안 펴진다고 말합니다. 앉거나 쪽을 앉을 때 좀 불편하고 좀 안 움직이고 이런 거. 의사는 치료받았던 부위를 볼 때 무릎이 안 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. 지금 펴지잖아요. 지금 보니 코브린 게 역력이 느껴지거든? 필요하면 얼마든지 펴진다고. 하지만 남자가 엑스레이를 찍고 돌아와 보니 브로커가 장담했던 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의사들은 한 건에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현금으로 돈을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죠. 뭐 한 명에 얼마 이렇게 받으면 그 돈은 이제 뭐 세금 신고도 안 하는 거고 본인이 그냥 가지는 거죠. 수원의 한 의사가 발급해 준 허위 진단서 69건 때문에 보험사는 12억 원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보험 사기를 알선한 브로커는 보험금을 계산해주는 손해사정인이었는데 지급된 보험금의 20에서 50%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가 포착된 서울과 수도권의 의사와 손해사정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SBS 정유식입니다.